사장님, 여기 우리 한달이 마을을 지켜주는 장성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장성은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을 또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홍보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진은 여기 정성 왕후생가, 한다리 마을 고택체험 여기 다 네,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네,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네. 기회로 해서 주민들이 장성제를 지낼 때마다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합도 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장성제를 매년 이렇게 지내는 네, 있나요? 매년 저기 농민의 네. 날, 머슴의 날이라고 아~ 하죠. 그날을 택해서 하는데 네. 주민들이 막 호응도 좋고 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제가 이 여기 우리 한다리 마을을 지켜주는 이 장승을 만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네 제가 듣고 왔는데 제가 네. 거의 다 깎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께서 거의 주도가 되셔서 거의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협조도 해주시고요. 네, 이걸 만들면서 마을이 성공하고 번영하게 기도하면서 만드시는 그렇죠. 거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깎고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장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마을 주민들도 다들 단합을 잘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